원래 MMA 같은 종사자라고. 아, 그렇군요. 예. 후지노 에미의 이제 남편분이 이제 세컨으로 이 경기에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차는 14차. 두 선수 간의 이제 2라운드, 5분 2라운드 경기. 아, 일단 눈매부터가 상당히 좀 위압감이 좀 드는 스타일인데요. 나탈리아 데니소바. 자, 이제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트렁크가 러시아의 나탈리아 데니소바,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가 일본의 후지노 M입니다. 압박 싸움을 하려고 자, 바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먹을 몇 차례 좀 오고 주고받았습니다. 후지노 M도 같이 예. 받아치는 중이었구나. 예. 스타일을 어느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데니소바. 아, 데니소바 선수. 예. 자,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에 들어가는 후지노 M입니다. 서스포 상대로 조금 이렇게 추스렸다가 할 만도 한데 후지노 M이가 무릎 안 했는지 오른손 가드 위치도 정확하고 왼손으로 계속 긁고 있죠. 킥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후지노 에미 선수도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근육이 많은데 많죠. 왜냐하면 예. 자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근육 운동을 통해가지고 기력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또 한번 모습도 이게 퍼스널 트레이닝 같습니다. 주먹을 한번 멋지게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꽂아놓지 못했던 데니소바. 초반 분위기 지금 대략 어떻게 보시는 의외로 후지노 선수 초반에는 타격전으로 가려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그라운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쫙 붙이죠. 예. 붙였고 데니소바가 머리를 밀어든 이미 그 틈을 놓쳤습니다. 네. 힘 차이가 납니다. 힘겨루기로 들어가는데 일단 바짝 끌어안기면서 넘어갈 듯 그러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후지노 에미의 또 머리 싸움이 시작되죠. 보라소 해설위원회도 예측 해설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말을 좀 아끼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자, 일단 밑에 둘러놓고 지금 왼팔에 좀 묶여있고 많은 후지노 선수입니다. 예. 아무래도 밑에 있는 고승기 선수가 예. 조금 왼쪽 팔을 빼서 겨드랑이를 파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예. 계속 저렇게 잡고 있으면 계속 그라운드로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몸에 땀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들끓이지기도 하죠. 자, 방향을 좀 보려고 해보는데 발이 좀 또 묶여 있고요. 네, 이제 에미선수 때리면서 가드 패스 하려고 예. 예. 지금 사이드 아니면 마운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자, 사이드도 근데 쉽게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리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오른다리 좀 막혀 있고요. 파운딩 시도. 집어넣고 있는 후지노 M입니다. 저렇게 때릴 때 나탈 데니소바 선수가 빨리 일어나면서 상대방 몸에 붙여야 되는데 아, 지금 타이밍 못 잡고 있군요. 가드를 계속 그라운드에서 가드 하는 게 안 좋거든요. 예. 상대방이 때릴 때가 공간이 많이 생기면 타이밍 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예. 그런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마운트까지 허용할 것 같습니다. 예. 마운트 자, 다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지금 버텨내기에는 조금 자세적으로는 좀 불리한 후지노 아, 나탈리아 데니소바입니다. 두 선수 간의 그라운드 기량 차가 나기 때문에 예. 자력으로는 데니소바가 이렇게 수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상대는 베테랑입니다. 그렇죠. 후지노 M이 예. 다리가 훅을 저렇게 걸고 있으면 예. 수입 이렇게 넘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서브미션을 노린다고든가 할 때 그때 나가야 됩니다. 야. 아무래도 때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데니소바 선수 할 수 있는 게 예. 등을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등을 보이는 것밖에. 아. 자, 배치기로 좀 밀어내려고 합니다만 더 여의치 않습니다. 저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분위기 탈피가 쉽진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는 계속 끌려있다가 다음 라운드 넘어가거나 백으로 도는 수 밖에 없죠. 예, 예. 자, 밀어내려고 합니다만 백으로 돕니다. 않았습니다. 한 바퀴로 돌아서는데 이마저도 지금 저지하고 있는 후지노 M이 쉽게 서브미션을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아.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원래 저희가 암바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쉽게 서브미션을 시도를 하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예, 안전하게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라운드 이제 30여 초 대략 남아 있습니다. 지금 딱 올라갈 타이밍인데 암바 합니다. 아, 그러나 일단은
돌리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나타나게 된 조건도 빠르게 좀 대응을 했어요. 7화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한 바퀴로 돌아섭니다. 쉽게 풀어나기 어렵고 남아있는 시간은 10여 초. 데니 소바냐, 후지노 에미냐. 그 가운데 파운딩을 집어넣고 있는 후지노 에미. 아, 지금 많이. 아, 제대로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위치는 굉장히 위치예요. 아, 1라운드. 마쳤습니다. 야, 마지막에 아주 큰 위기였는데. 나탈리아가 지금 참 기사에 생겼네요. 예. 아무래도 후지노 에미 선수가 안전하게 경기를 하려다가 10매초 남았으니까 그냥 예. 싸움 시간 한번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밑줘야 본전이군요. 예.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아, 역시 뭐 노련하네요. 예. 노련하죠. 예. 자, 뭐 세월은 흘러서 이제 거의 뭐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긴 합니다만 이 어린 선수를 만나서 전혀 세월을 무색케 할 만한 경기력을 후지노 에미가 1라운드에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제 데니소바도 굉장히 MMA를 넘어온 지 예. 이제 기간이 이제 차가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이랄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후지노 에미는 이제 전병문 캐스터께서 언급하신 대로 아주 그 노련하게 예. 실패도 되는 시점에서 이런 안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게 예. 느껴지죠. 원한솔 대건 해설위원의 2라운드 예상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데니소바 선수가 익숙치 않은 예. 좀 그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뭐 후지노 에미 선수는 그라운드가 좀 편할 텐데 예. 좀 체력 저하가 금방 오지 않을까 2라운드 때 예. 좀 더 아마 후지노 에미 선수가 쉽게 그라운드로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좀 어렵고 좀 난해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아주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셔서 체력 저하가 왔습니다. 예. 체력 저하 왔기 때문에 데니소바 스피드가 떨어져 있어요. 예. 2라운드 좀 막 출발했고요. 왼쪽이 후지노 에미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탱크가 러시아의 나탈리아 데니소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서서히 거리감을 접히면서 올라서고 있는 결국은 또 이 분위기로 와버렸네요. 아, 이제는 솔직히 뭔가 좀 쉽진 않겠는데 그렇죠. 뒤집게 힘들죠. 예. 아마 급하게 하지도 예. 않을 거고 예. 천천히 끝날 때까지 때리고 마치 그 고관에 가둬놓고 이제 마음껏 보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후지노 에미입니다. 아, 네, 프리스톱은 예. 시간 문제입니다. 예. 등 돌리면 백이죠. 그러면 초크, 초크 들어갑니다. 네. 자, 오른팔로 목을 감싸고 있는 후지노 에미. 후지노 에미 선수가 그냥 주짓수로 하는 게 아니라 예. 타격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쓰더라고요. 쥐었다 폈다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더 MMA에 좀 최적화된 주짓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 기절했습니다. 아, 기절했습니다. 와, 독하네요. 한 대 맞추고 기절했습니다. 그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예. 모니터 보다가 예. 케이지 보다가 했는데 예. 탭 칠 수가 있었는데 탭 맞춰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떨어졌어요. 아, 어쨌든 이 선수 그 보여준 인상만큼이나 어쨌든 굉장히 독한 선수는 맞아요. 예. 저 상황에서 탭 없이 저렇게 기절까지 가는 경우에 대해서 선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뭔가 크게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아무래도 저희가 똑똑하게 훈련을 했고 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땅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왔는데 아. 근성이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싫다. 예. 예. 프로 의식이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패한 데니소바나 백전노장입니다만 여전한 베테랑의 그 경기력을 보여준 후지노 에미나 아주 인상적인 경기력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턱다운 하나는 멋진 게 나오죠. 예. 여기서 다리 잡고 바로 턴하면서 내려가는데. 예.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역시 고라수 선수가 말한 대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데니소바의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저게 나오는 걸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고 뭐 1라운드에서는 힘들고 들었습니다. 자, 제 3경기 후지노 에미 선수가 2라운드 TKO승을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아무래도 만약 챔피언 벨트가 생긴다면 또 가장 강력한 네. 또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백초크로 레드코너 1번 후지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The winner, red corner, 3경기 후지노 에미의 승리입니다. 아마 한수 배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데니소바 선수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후지노 예. 에미 같은 타입의 그 일본에는 그 이런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야 잘한다 저 나이에 예. 이러지만 일본에서는 예.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대회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